해가 지고 밤이 찾아들면 새로운 시간이 열립니다. 과거의 어느 날로 돌아가 다시 만나는 그날 밤.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온 느낌? 깊은 곳이 많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고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구입니다. 8월의 마지막 여름, 단 이틀간 만날 수 있는 시간 여행. 그날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2019 대구 문화재 야행. 과거의 시간 속으로 따라가 봅니다. 근대 골목에 걸쳐있는 대구 양령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곳 양령시와 청라언덕 일대에서 2019 대구 문화재 야행 행사가 열렸습니다. 약간 좀 찡한 마음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아련한 마음. 확실히 진짜 보니까 아련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길거리가 이렇게 야행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멋있었고 지금 거리 자체도 되게 좀 아름답게 느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1919년, 다시 만나는 그날 밤을 주제로 되살아난 격동의 조선. 대구 골목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주제로 저마다 모던 보이 모던 거리 되어 그 길을 다시 걸어봅니다. 옛날 근대적인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이번 축제를 즐기는 데 있어서 즐겁게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있게 됐습니다. 복장 착용하고 옛날에 그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비슷한 그냥 어떤 느낌, 마음가짐 같은 것도 한번 느껴보고 하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과거로의 대구 여행. 올해 4회째인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청사초롱 야경 투어입니다. 문화 해설사와 함께 청사초롱 불빛을 따라 대구 근대 골목을 걷는데요. 청사초롱을 들고 그 길을 거닐면서 옛날 사람들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고 되게 기대됩니다. 애들한테 이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예전에 뭐 선교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과거로의 여행에 동참하기 위해 대구 야행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모인 참가자들. 근대로의 투어는 5개 코스가 있고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이 코스 중심으로 오늘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이 코스의 출발지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라언덕, 그 다음에 계산성당, 이상호 고택, 그 다음에 영남대로, 그 다음에 제일교회, 양령시 한약 박물관을 거쳐서 이 코스를 투어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몽마르트 언덕이라 불리는 청라언덕. 그 옛날 선교사들의 발자취와 함께 대구의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한독립 왜 이렇게 만세 이렇게 할까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도 되고 그죠?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대한독립 만세 만세 뭐 이렇게도 될 텐데 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할까요? 기뻐서. 기뻐서! 그것도 맞아요. 또 사실은 뭐냐면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상징입니다. 손을 번쩍 들었다는 것은. 알았던 사실도 새롭게 느껴지는 밤, 그날의 함성이 시작된 자리에서 다시금 간절한 마음을 느껴보는데요. 대한독립 만세! 말로만 듣다가 직접 해보니까 좀 뿌듯한 것 같아. 대구에도 의미 깊은 곳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와서 만세를 해보니까 요새 같은 시국에 좀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청사초롱 불길을 밝히며 3.1 만세운동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과거 선조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갔을 그 길. 그 길 건너편은 대구를 대표하는 계산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영남 지역에서 고디 양식의 최초의 성당입니다. 이 첨탑이 고디 양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둥근 아치형, 또 스테인드 글라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축 양식이고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계산성당. 대구 경북 지역 신앙의 요람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대표 성당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멋진 궁전 같아요. 낮에는 그냥 동네 성당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관광차 와서 보니까 뭐 유럽의 유명한 그런 성당 같은 느낌? 되게 좀 훌륭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듯 역사 깊은 근대 유적지가 곳곳에 자리한 대구.
막 아이언맨 티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포화에 휩싸이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주먹이 힘은 곧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도 건투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테크닉을 가르쳤던 게 아니라 정신을 교육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끼어있는 곳 대구. 덕분에 오늘도 많은 이들이 과거를 되새겨갑니다.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마음을 썼던 그런 어떤 조상님들의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알고 간다면 막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과거와의 만남. 아쉽게도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역사적 의미를 보면서 저마다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들일까요? 우리 대구에도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었다니 저는 도저히 이렇게 많은 게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또 이렇게 체험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맨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올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봐서 되게 재밌었어요. 투어를 하고 나니까 뜻깊은 곳이 많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고요. 이렇게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아이들과 같이 밤 나들이 다니기에 너무 좋았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녹아든 대구 근대 골목의 발자취들. 이번 주말 선선한 가을볕 아래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